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모트렉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열심히 파이팅 있게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또 내일은 휴일이니까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푹 쉬시고 또 내일 또 준비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허브경제TV 주도주 매매 같이 해보실 분들은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에 파란색 주소 있습니다. 링크 걸어놨어요. 이쪽으로 모트렉스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어요. 예, 근데 일단 가격 구간. 오늘 냉정히 여기 그냥 지켜주면은 너무 땡큐다, 사실. 오늘 사실 뭐 위아래 뭐 크게 움직인 거 있다 없다? 사실 오늘 뭐 위아래 크게 움직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위아래 크게 움직인 거 사실 없어요. 예. 종목들도 오르고 아침에 리튬 관련주들 정도 움직였는데 뭐 리튬 관련주들 해봤자 뭐 새로운 시세인가요? 새롭게 앞으로 튀어나왔나요? 시장에서 갑자기 노출된 건가요?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 빠졌어요. 왜? 빠질라 하면은 그냥 뭐 특정 몇몇 종목들로 그냥 지수 방어해주고 빠질라 치면은 그냥 또 지수 몇몇 종목들로 지수 방어해주고 그런 상황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자동차였으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예, 자동차였으면은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동차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트렉스가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주말에 좀 PBV 관련해가지고 좀 좋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시장에서 뭐 오늘 뭐 워낙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가는 분위기가 또 아니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가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간 거죠. 예. 약세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별 반응을 안한 거죠, 사실상. 오늘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2600원 정도를 지켜주면은 아, 너무 좋겠다. 그죠? 아, 그래도 2600원을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는 할수 있었겠죠? 당연히.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안 지켜졌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무리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대에는 요 구간이었으니까. 어쨌든 얘는 여기를 가냐, 못 가냐의 문제지, 이 밑에서 지켜주는 구간에서 지켜줄 때 움직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우리가 추세 많이 봤었죠. 사실 모트렉스는 거의 제가 분석할 때 추세를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예. 어차피 상승 반등, 상승 반등, 상승 반등 못하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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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지지 지지 지지를 못하다가 다시 한번 이 추세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 과거에 본 추세를 타지 못하고 한 발짝 내려왔을 때 탔던 추세. 어차피 해봤자 여기 구간입니다. 그래봤자 밑에 정배열로 이평들 깔려있고,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 이때는 뭐 해야 된다? 땡큐 해야 되는 가격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것도, 크게 뭔가 아쉬울 것도, 냉정이 사실상 크게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자동차 별로 좋은 분위기도 아니었고, 반도체 좋은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2차전지 특정 몇몇 종목 말고 좋은 분위기다? 아니었습니다. 예. 연휴? 야, 연휴는 아니죠. 휴일 전날을 앞두고, 휴일 전날을 앞두고, 뭐예요?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음봉과 양봉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무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리면, 크게 무리는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봐왔던 추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봐왔던 가격 구간, 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어차피 얘는 우상향 기조를 상승과 하락을 추세 타고 반복하면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과 하루 이틀 하락, 하루 이틀 상승에 대해 일일비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AI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하다기보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약간 좀 혼자 노는 친구죠. 예,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섹터를 만들어서 가주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더 좋을 텐데 PBB 관련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PBB 관련주 하면 모트렉스 말고 있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갖다 붙이지도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트렉스 혼자 조금 외로운 싸움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쁠 것도 혹은 뭐 크게 흔들릴 것도 없는 하루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푹 쉬시고 저는 또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